말씀하시기를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전시회를 통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으로 과연 전시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작년에 하남 켈리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을 준비하는 동안 평소보다 몇십 배 더 붓을 들게 되고 하나하나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것을 보며 내 자신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또 전시회를, 제 개인적인 전시회를 열게 기회를 주신 조덕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작품, 더 좋은 작품 나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남 켈리가 아주 무척 이래 애를 많이 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조덕현 선생님께서 많이 지금 애를 쓰시고, 또 지금 단체전을 한 결과 조금씩 좀 나아져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도 똑같은 실력자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 똑같은 위치가 됩니다. 지금 지금 차이 있다고 생각되지만도 얼마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하남의 이 켈리 꽃을 피워봅시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정말 멋있는 우리 캘리그라피 하남의 창작 협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봅시다. 대단히 감사하고, 송차인 작가님 진짜 이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방학식 때 좋았을 때 송차 만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품 활동하는 것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저희 키우는 동안 이제 취미 활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좋은 선생님이랑 동생들 만나서 안녕하세요. 송차인 선생님 사위 김정우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아들도 참석했는데요. 가끔씩 저희 가족 채팅창에 이제 이번에 한 작품이다 하면서 보내주실 때 좀 남다르신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하나둘씩 쌓여서 오늘 전시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시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